자, 오늘의 이제 세 번째 파트, 뭐 배우는 거예요? 자, 화학식량과 몰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뭐 배웠어? 배운 거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어제 우리 뭐 배웠어요? 어제 원소 배웠어? 아, 그럼 원소 배웠고. 또? 뭐 배웠습니까, 어제? 뭐? 아, 브레이용. 그래요. 브레이용 배웠죠. 아닌데. 어제 우리, 아, 화학식까지 다 했지? 맞네, 맞네. 아, 쏘리, 쏘리. 순간 처음 본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 어제 이제 브레이용. 그러니까, 인류 문명과 화학의 관계를 배웠고, 그리고 화학의 언어,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웠어요. 원자, 원소, 분자, 구분하는 거 배웠고, 그 다음에 화학식 작성에 대해서도 어제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구성하는 수물질과 혼합물에 대해서. 수물질에 혼합 물질과 화합물이 있고, 혼합물도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이 있더라. 이런 거 배웠죠? 그치? 예? 그렇잖아요? 홍좀 해줘, 왜 그래? 물론 여러분이 홍 아니신 건 알고 있지만. 나한테 떠드는 불쌍하지 않니? 전혀 안 불쌍하구나. 미안해. 자, 그래서 오늘은 화학식량이라는 건 뭔지. 그리고 화학식량을 이용해서 몰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뭘볼 거냐? 화학식 양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물질이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질이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여기 철수가 있어요. 철수는 몸무게가 얼마냐면 60kg이야. 철수는 몸무게가 60kg이에요. 자, 그럼 이 60kg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질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치? 질량이잖아요. 철수는 60kg입니다. 라고 하는 건 철수의 질량을 의미하는 건데, 근데 철수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철수는 쪼개고 쪼개다 보면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분자, 그리고 원자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쵸? 그러면 철수를 구성하는 원자 하나하나에 질량이 없다면 철수가 60kg이면 될수 있어요, 없어요? 될수 없겠지. 될수 없죠. 원자 하나하나가 질량이 없더라면 철수는 60kg이면 될 수가 없을 거야. 무수히 많은 원자들이 서로 결합해서 분자를 형성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화합물 형성을 해서 철수를 만들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원자에도 뭐가 있다? 원자도 뭐가 있더라? 질량이라는 게 존재하더라. 그러겠지? 어? 원자도 질량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원자의 질량을 우리가 잴수 있어 없어? 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재기 쉬워요. 어렵다. 왜? 원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너무 작으며, 그렇기 때문에 원자 하나의 질량을 재기는 너무 힘들다라는 거지. 하지만 과학자들은 끊임없는 노력을 한 끝에 원자의 질량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소 한 개의 질량을,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었어. 질량을 구해봤더니 얼마였냐? 1.6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4제곱 그램이었어. 질량이 커요, 작아요? 매우 작죠. 질량이 매우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한 개의 질량, 뭐 원자가 한개 움직였다, 두개 움직였다 하기에 너무 곤란한 거지, 질량 정확히 측정하기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원자의 한 개의 질량을 우리가 한번
상대적 질량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상대적 질량으로 표현하자 라는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상대적 질량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지. 뭘 기준으로 삼을래? 뭘 기준으로 삼을래? 라고 한번 해본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 후보군을 뽑았어. 저울에 딱 재봤더니 누구를 기준으로 삼기에 좋았느냐?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원자분 6번, 질량 12짜리 탄소를 기준으로 삼기로 한 거야. 얘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왜 하필 탄소냐? 그냥 거기서 마음에 들었어. 물론 탄소가 여러 가지 결합을 하고 화합물을 많이 만드니까 얘가 수성원께 좋았던 거야. 여러 가지 물질을 비교하기에 딱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탄소의 질량 수를 상대적 질량을 얼마로 잡았더니 12로 잡았더니 12로 잡아보니까 다른 것들이 딱딱 떨어지더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울에다가 한번 재봤어. 이쪽에다가 딱 한번 재봤더니 여기다가 탄소 원자를 하나 올려놨더니 뭐랑 똑같았냐면 수소 원자 12개 올린 거랑 질량이 똑같더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탄소 4개를 올려놨더니 4개 올려놨더니 뭐랑 똑같았느냐? 산소 원자 3개 올린 거랑 또 값이 똑같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아! 다른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도 측정이 가능했더라 라는 거죠. 다른 상대적인 질량이 측정이 가능했어. 그래서 탄소를 12로 놓고 나니까 어떤 것들이 정리가 됐냐면 몇 가지 원자들의 질량이 정리가 된 거지. 예를 들어 수소, 뭐 질소, 산소, 뭐 나트륨, 아니 뭐 염소, 뭐 이런 것들 정리를 해봤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수소 하나가 1, 질소가 14, 산소가 16, 나트륨이 23, 염소가 35.5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로 표현하게 되냐? 이걸 뭘로 표현하겠다? 균형? 네. 뭘로 표현하겠다? 이러한 것들을 뭘로 나타내기로 했느냐?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이다.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 그래서 뭘로 나타낸다? 원자량이라고 하자.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원자량이라고 약속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원자량이라는 건 뭐예요? 원자들의 뭐 상대적인 질량을 표현한 거다. 왜? 실제 질량을 표현하려고 봤더니 너무 단위가 작은 거지. 그래서 계산이 힘든 거야. 그래서 원자량으로 상대적 질량으로 표현을 했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뭐였냐? 같은 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질량이 다른 게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더라라는 거. 어떤 것들이 있었냐? 원자량을 제일 높고 보니까 뭐가 있었어? 동위원소라는 거지. 동위원소가 존재하더라. 아 그럼 이 동위원소를 어떻게 해야 될까? 탄소를 12로 잡았는데 탄소도 뭐 12짜리가 있고 14짜리가 있고 다양하더라라는 거야. 그럼 뭔가 하나 기준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기준을 세우자 라고 해서 이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를 해서 이제 뭘 쓰기로 했냐면 뭘 쓰기로 했느냐? 평균 원자량이라는 걸 만들어. 평균 원자량이라는 걸 만들게 되었거든. 그럼 평균 원자량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100분의 100으로 나눴을 때 예를 들어 뭐 탄소가 12짜리가 있어. 12짜리 탄소가 있는데 이게 얼마냐면 거의 99.9%야. 이 정도 존재를 하고 거기에 또 14짜리는 얼마 존재하느냐? 0.01% 존재. 아, 0.1이라고 했구나.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라고 하자면 자 어떤 거야? 뭐
원자량과 뭘 곱해주는 거예요? 존재 비율을 더해주는 거지. 원자량과 존재 비율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자량과 존재 비율을 곱해서 더해주게 되면, 더해주게 되면,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해주면? 100. 아, 100을 할 필요는 없지. 100은 남으니까. 그쵸? 존재 비율을 해주면 그게 뭐가 나오더라? 평균 원자량이라는 게 나오더라.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구해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평균 원자량을 다시 표현을 해보자면 수소 같은 경우는 1.008 혹은 1.0079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탄소 같은 경우는 뭐 탄소 경우는 12.01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산소 같은 경우는 15.995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 같은 경우는 15.995 뭐 이 정도 소수점은 세 자리 정도까지 해서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비슷해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평균 원자량은 동영상 존재를 고려를 하지만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는 뭐 써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원자량의 개념을 쓰고 있더라라는 거지. 자, 여기 Cl 같은 경우는 35.5인 이유는 뭐예요? 35.5인 이유는 이것도 평균 원자량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지. 반올림에서 우리가 보통 쓰고 있죠. 그치? 그래서 이 원자량을 구할 수가 있었더라. 근데 원자량을 구해놓고 보니까 아! 이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 원자량을 이용해서 모두 구할 수 있겠구나. 원자들이 결합한 여러 물질들을 상대적 질량도 구할 수가 있겠더라 라는 거지. 여러 물질들의 상대적 질량도 구할 수가 있더라는 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어? 뭐 예를 들어 물분자가 있더라. 물분자가 있으면 이 물분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얼마로 잡을 수가 있겠다. 수소가 1이고 산소가 16이니까 더하면 얼마가 되더라? 18이 되더라. CO2 같은 경우는 얼마더라? 44더라. NH3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얼마더라? 17이더라. 이런 식으로 쭉쭉쭉 구할 수가 있었더라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었어. 그 다음에 뭐 NaCl 같은 경우는 NaCl은 그럼 얼마야? 23에다가 35.5 더하면 되잖아. 고로 얼마가 돼? 58.5가 되더라. 근데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분자의 상대적 질량이잖아. 그래서 뭘로 표현할 수 있다? 아, 분자량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는 분자예요? 분자 아니죠. 그래서 뭘로 표현하고 있어? 뭘로 나타내고 있어? 그냥 단순히 구성 원소들의 비율만 나타나 있잖아. 그런 비율만.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실험식량이라고 하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물질을 표현을 하는 거. 실험식량이라는 건 뭐야? 뭘 나타내는 거다. 최소의 정수비만 나타내고 있는 거고 구성 원소들의 정수비. 분자량이라는 건 정확히 그 분자를 구성하는 뭐에 원소들의 총 원자량을 다 더해준 값이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예를 들어 포도당이 있더라. 그럼 얘의 분자량을 구하면 분자량은 얼마가 되고 분자량은 얼마가 돼요? 분자량은 180이죠. 실험식량은 얼마야? 실험식량은 얼마가 돼요? 30이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즉, 뭐냐면 실험식에다가
실험식량. 실험식이 어떻게 되지? H2O잖아. 여기에다가 N. 응? N. 실험식량 곱하기. 곱하기 N 해주면 이게 곧 뭐가 되는 거야? 분자량이 나오죠? 그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라는 거지. 됐나요? 그리고 아까 봤던 이 동위 원소를 고려를 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게 있냐? 어떤 게 있냐? 예를 들어 이제 수소가 몇 가지의 수소가 있냐면 1자리, 2자리, 3자리 수소가 있고, 산소는 뭐 예를 들어 뭐 16자리, 17자리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때 만들어지는 물 분자, 물 분자의 분자량 몇 가지나 나오겠어? 이때 물 분자의 분자량은 몇 가지 나올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물 분자의 분자량은 몇 가지 나올까? 일단 물 분자의 분자식이 어떻게 돼? H2O잖아. 수소 두 개와 산소 한 개가 결합을 해야 되지. 그치? 몇 가지나 나오겠느냐라고 해볼 수도 있어야지. 몇 가지 나올까? 보면 수소 두 개에 산소 하나잖아. 그럼 조합을 해보면 되지. 수소가 두 개가 많았을 때 나올 수 있는 분자량이 몇 가지 되는지. 1, 1 하면 2 나오지. 1, 2 하면은 얼마 나와? 3. 최대로 나올 수 있는 게 얼마? 6이고. 어? 이렇게 두 개 더하면 5죠. 2 더하면 4잖아. 그러니까 2, 3, 4, 5, 6 이렇게 나오겠지. 어? 2, 3, 4, 5, 6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산소는 몇 가지 있어? 16 있고 17 있잖아. 그쵸? 그럼 제일 작은 거 얼마 나와? 18부터 몇 가지 나올 수 있어? 17-6은 얼마예요? 23. 23까지 몇 가지 나올 수 있어? 18, 19, 20, 21, 22, 23까지 6가지 나올 수 있는 거지. 어? 그쵸? 조합은 10가지가 되지만 중간에 이제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빼버리면 몇 가지? 최대 6가지가 나오더라. 알겠습니까?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어야겠지. 해볼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러면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물분자의 분자량은 얼마냐? 라고 하면 뭘로 해주면 돼? 18로 해주면 되지. 왜? 평균 분자량이, 평균 원자량이 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많잖아. 이렇게 두 개 만날 때가 제일 많죠. 그래서 18이 제일 많은 거.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자량, 평균 분자량까지 이제 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지. 됐나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성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봅시다. 다음에 볼 거는 뭐예요? 몰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몰. 몰. 몰에 대해 보겠습니다. 분명 어제보다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상태가 좀 별로야. 이해 좀 해줘. 내가 지금 지우는 게 좀 빠르지가 못해 지금. 이상한 쉬는 소리 돼서 미안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뭐 볼 거냐? 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몰. 보여. 자, 몰. 몰이라는 거는 뭘 나타낸 단위야? 입자의 개수. 개수를 세는 단위죠. 입자의 개수를 세는 단위죠? 몰. 1몰이다 라고 하는 거는 몇 개를 얘기하는 거야? 1몰이라고 하는 거.
6.02 곱하기 10에 23제곱 개를 의미하는 거죠. 1몰이라고 하는 건, 그치? 요 숫자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치? 1몰이라는 건 요 정도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보자. 요렇게 한번 보자. 물분자가 있어, 물분자. 물분자가 있어. 자, 그럼 물분자가 1몰계 있다면, 1몰계 있다면 몇 개 있는 거야? 물분자 몇 개 있어요? 6.02 곱하기 10에 23제곱 개가 있는 거죠. 그치? 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물분자가 1몰 있으면 이 정도의 개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수소 원자는 그러면 몇 개 있는 거야? 수소 원자 몇 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분자가 1몰 있을 때 한 분자는 수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졌지. 그럼 어떻게 돼요? 몇 몰이 있는 거야? 그렇지. 2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2.04 곱하기 10에 23 승계가 되겠죠? 산소 원자. 산소 원자는 몇 개 있어? 1몰이 있겠지. 그 다음에 전체 원자는? 전체 원자 수는 몇 개 있는 거야? 전체 원자 수는 몇 개 있는 거예요? 3몰계만큼 있더라 라는 거. 이건 이제 기본이니까 다 알죠? 그치? 기본적인 걸 다 이해하셔야 돼요. 아직도 여기서 저게 대체 왜 그래요 하면 안 돼. 어? 우린 이건 다 알고 넘어가야 하는 거니까. 자, 그럴 때 이제 입자수를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몰과 그 다음에 질량 관계. 응? 몰과 질량 관계. 몰과 질량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야. 몰과 질량 관계를 한번 보자면, 어떻게 그러면 볼 수가 있느냐. 자, 그러면 만약에 수소 원자가, 수소 원자가 예를 들어 1몰계에 있다면, 수소 원자가 1몰계에 있다면 그럼 그때의 질량은 얼마겠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알아야 1몰계의 질량을 알겠지. 개수는 1몰이라고 하는 게 6.25, 10에 23승 개니까. 그쵸? 어? 이제 요거 질량 어떻게 구하냐. 그럼 수소 원자의 한 개의 질량을 우리가 구해봐야지. 자,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 한 개의 질량은 얼마냐면 1.6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4제곱 그램이에요. 이거 알고. 그럼 1몰계 있으니까 여기다가 6.05가 10이 상승해주면 되지. 한번 곱해줘 봅시다. 곱해줘 보는 거야. 자, 그러면 곱해주자면, 자, 1.6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4제곱 곱하기 얼마예요? 6.02 곱하기 10에 23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약분 약분하면 10에 마이너스 1제곱이 있고, 여기 1.67 곱하기 6.02야 되니까 곱해주면 얼마 나올까 해볼까요? 1.67 6.02 해보면 7, 2, 14, 6, 2, 12 하면 3 나오고 2, 1, 2, 3이죠. 빵빵빵이고, 그 다음에 6, 7에 42, 6, 6에 36이니까 0, 4, 6, 1은 6, 4, 0, 1이야. 점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개 찍으면 10 나오잖아. 10 곱하기 10분의 1이죠, 그러면. 응? 그럼 결과 얼마 나와? 1 나오죠? 그치? 1 나오죠? 아, 1g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수소의, 수소의 원자량이 얼마예요? 수소의 원자량은 얼마야? 1이야. 그치? 수소 1몰의 질량은 얼마야?
1g이죠.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래서 우연의 일치인가 싶어서 하나를 더 해보면 이번에는 뭐 가지고? 탄소 가지고 해보자라는 거지. 탄소 원자를 가지고 하나 해보자라는 거지. 탄소 원자는 얼마냐? 1.99 곱하기 10에 -13제곱 그램이야. 이게 6.02 곱하기 10에 23제곱 개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약분되고 2에 6이니까 얼마 나와? 12가 나오는 거지. 12g이네. 근데 탄소 원자의 원자량이 얼마야? 12야. 우연이 아닌 거죠.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떤 입자 1몰의 질량이란 건 입자 1몰의 질량이라는 거는 이거는 곧 뭐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 입자의 화학식량에다가 그램을 붙인 거라고 할 수 있다. 그램만 붙이면 이 입자 1몰의 질량이 곧 나오게 되더라 라는 걸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 정리해볼 수 있다. 즉, 자, 이렇게도 돼요. 자, 원자 1몰의 질량이라는 건 원자 1몰의 질량을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아, 아니, 원자 1몰의 질량이 아니라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원자의 몰수, 자, 원자의 몰수 라는 건 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표현이 가는 거지. 원자의 원자 1몰의 질량 원자 1몰의 질량 분의 뭘로? 이 물질을 질량으로 또한 표시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어? 이렇게 표시해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좀 식을 다시 정리해 보면 A는 M분의 W더라 라는 요식 정리되잖아요. 요식 뭔지 많이 본 식이죠?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더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1몰의 질량이니까 그램 떼버리면 곧 뭐가 돼요? 화학식량이잖아. 그치? 1몰의 질량이 곧 화학식량이 되고 여기다 질량 붙이면 원자의 몰수로 정리가 되더라. 그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거는 자 기체의 경우 기체의 경우에 이제 뭐가 성립이 되느냐? 기체의 경우에 이제 뭐가 성립이 되느냐? 뭐가 성립이 돼?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압력에서 뭐가 성립해? 물질의 종류 관계없이. 종류에 상관없이 앞에 한마디가 빠졌죠. 뭐가 같으면 부피가 같으면 부피가 동일하다면 종류에 상관없이 뭐가 같다? 입자수가 같다. 뭐라면? 기체라면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조건에서는 부피가 같으면 입자수가 같다. 반대 얘기하면 입자수가 같으면 부피가 같다. 라는 거지. 무슨 법칙이에요? 무슨 법칙이야? 아보가드로 법칙이지. 그래서 그러면 1몰 속에 들어있는 1몰 속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는 얼마냐? 요 정도의 부피를 1몰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면 가정을 한다면 이때 입자수가 얼마냐? 그래서 그 조건을 뭘로 잡았냐면 0도씨 1기압으로 잡았고 0도씨 1기압으로 잡았고 이때 얼마면
22.4리터라면 22.4리터라면 이때 얼마 있을 것이다. 1몰만큼 있을 것이다. 이때 입자의 개수를 몇 개다?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한 게 아보가드로잖아. 그래서 요 수를 뭐라 그래? 요 수를 뭐라 그래요? 아보가드로 수. 표현 어떻게 해? NA 이렇게 쓰죠. 그치? 아보가드로의 수로 표현을 하더라. 그럼 여기 기체의 경우에 뭐든 그럼 성립을 하겠어. 기체의 경우, 자, 우리가 몰수를 구하고자 한다면, 몰수를 구하고자 한다면 어떤 거? 1 몰의 부피분에 기체의 부피를 한다면 이게 곧 몰수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를 22.4리터로 놓자면 이때 기체의 부피가 뭐가 된다? 몰수가 되더라. 단지 여기는 무슨 조건? 0도씩 일기압 조건. 무슨 상태? 표준 상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어? 그래서 양적인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하더라라는 겁니다. 어? 양적인 관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알겠나요? 양적인 관계. 자, 그 14페이지 가보면, 14페이지에 보면은 기출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기출문제가 나왔습니다. 기출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 건데, 기출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 건데, 잠깐만, 칠판 좀 치우고, 기출문제 하고 갑시다. 아, 이 정도만 치우면 되겠지. 충분히 하겠죠, 이 정도면. 자, 기출문제를 보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기체 가와 나의 1g당 분자수를 나타낸 거예요. 1g당 분자수. 자, 그러면, 자, 일단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고,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래프가 지금 1g당 분자수예요. 1g당 분자수인데 지금 여기는 5N 여기는 지금 4N이죠 3, 2, 1 되고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가 지금 4N이죠 여기야 얘가 가 그리고 자 얘가 나 지금 이거죠 그럴 때 가와 나는 각각 AB2, AB3래. 자, 가와 나가 있는데 아이씨, 이걸 쓸 필요가 없지. 근데 지금 어떻게 된대? AB2 AB2 AB3 3 이렇게 둘 중에 하나래요. 그러면 봐봐 1g당 분자수잖아. 그치? 1g당 분자수가 4N, 5N이야. 그럼 누가 더 지금 분자수가 많다는 얘기야? 가랑 나 중에. 질량이 같을 때. 누가 더 지금 분자수가 많아요? 응? 지금 누가 더 분자수가 많아? 아니, 그래프 보면. 나가 더 많잖아. 나가 더 많아? 어, 그쵸. 나가 더 많죠. 5N 있으니까. 누가 더 많아? 나가 더 지금 분자수가 많아. 그러면 같은 질량에서 분자수가 더 많다는 얘기는 몰수가 더 크다는 거 아니야? 그치? 몰수가 더 크다는 거 아니야? N은 M분의 W에서 얘가 커지려면 뭐가 커져야 돼? 질량이 커져야 되지. 근데 지금 보니까 질량은 똑같아. 그럼 그 다음은 이거지. 화학식량이 더 작은 쪽이 몰수가 더 크겠죠? 그럼 화학식량이 뭐가 더 작다? 화학식량은 누가 더 큰 거야? 자, 화학식량은 누가 더 커요? 화학식량은 가랑
나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화학이나 누가 더 커? 가랑 나 중에. 어? 누가 더 크겠어? 누가 더 커요? 예? 아니. 그냥 보면 되잖아. 부모가 작은 쪽이 이쪽이 커지지. 부모가 작아서 얘가 더 커지잖아. 그러면 화학이 더 작은 쪽이 얘가 더 크니까 나가 더 크면 누가 더 크단 얘기야. 가가 더 분자면 크단 얘기죠. 어? 그러지 않아? 얘가 더 크잖아. 아, 왜? 어려워? 아니, 아니 뭐가 어려워? 자, 봐봐.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해줄게요. 좀 더 쉽게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거냐? 분자수가 5N, 4N이지? 그럼 이걸 몰수로 고쳐볼게. 그럼 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는 지금 질량이 몇 그램이에요? 1g이죠. 응? 1g이잖아. 가부터 한번 볼게요. 가부터 한번 보자면 자, 1g이야. 이때 가의 분자량을 M 요거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얼마야? 몰수. 가는 4N이지. 그쵸? 어? 나는 어떻게 돼? 화학식량은 나 라고 하고 이때 똑같이 질량 1g이잖아. 얘는 5N이죠. 이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똑같은 1g이야. 똑같은 1g이야. 즉 이게 이렇게 와버리면 누가 더 크단 얘기야? 이쪽이 더 커야 될 거 아니야? 이해 돼? 어? 이거 얼마가 돼? 자, M. M 가가 얼마가 돼야? M 가는 얼마의 1이 나와요? 4분의 M분의 1. 4M분의 1 이렇게 나오고. 나는 5M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죠. 따라서 화학량 가가 더 크다. 그치? 요 정도는 눈대중으로 해주셔야죠. 눈대중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질량이 같잖아? 질량이 같으면 입자수가 작은 쪽의 분자량이 커요. 화학량이 더 큰 거예요. 알겠어요? 입자수가 작을수록 화학량이 커지는 거야. 응?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뭐고? 얘가 뭐겠어? 얘가 가고 얘가 나라는 얘기겠지. 그치? 응? 어? 가가 뭐고? A, B, C고 얘가 A, B, 2일 거란 말이야. 됐죠? 응? 근데 보자. A, B, C는 4N이죠? 그치? A, B, 2는 5N이잖아. 그러면은 B가 하나 더 있음으로써 더 줄어들었는데 자 그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분자량의 차이는 몇 대 몇이겠어? 분자량 차이는 몇 대 몇이야? 가 대 나가 얼마겠어? 분자량의 차이는 4분의 N대 5분의 A가 얼마 곱해주면 돼? 20N 곱해주면 되겠지. 20N 곱해주면 얘가 얼마 나오고 가가 5 나오고 나가 4 정도 나올 거야. 근데 A, B, 3가 5고 A, B, 2가 4니까 A는 얼마쯤 되고 A는 얼마쯤 되겠고 한 2쯤 되겠고 B는 얼마쯤 되겠다 한 1쯤 되겠구나 라는 거 나오겠지. 됐죠? 따라서 원자량은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다 B보다. 근데 기억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원자량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어? 어때? 기억은 맞아 틀려? 맞죠? 그다음 미엔 1g당 원자수는 나가 가보다 크다. 원자수 누가 더 많아요? 1g당 원자수 누가 더 많아? 1g당 원자수 어떻게 보여? 그럼 여기 이렇게 보여야 돼. 원자수니까 자 미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여야 돼? 미엔 같은 경우 가는 어떻게 돼요? 가는 어떻게 구해야 돼? 4n 곱하기
3분의 1 몇 개 있어? 4개 있죠. 그치? 4. 나는 5m 곱하기 얼마야? 3분의 1 3개 있잖아. 여기 얼마 나오고? 16n이고 여기는 15n이죠. 누가 더 커? 4랑 나중에 원자수 더 많은 쪽이 누구예요? 가가 더 많지. 그럼 지금 나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치? 그 다음 비글.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의 밀도는 나가 가보다 크다 그랬어요. 밀도는 봐봐. 디귿의 조건은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라는 거야.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이다. 즉 뭐가 같다? 뭐가 같다는 얘기야? 부피가 같다. 그럼 오직 뭐의 차이에 의해서만? 밀도 어떻게 보여? 부피로 내 질량이잖아. 그럼 질량 차이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데 밀도가 커지려면 질량이 커야겠지. 질량이 커지기 위해서는 뭐가 커야겠어? 화학성량이 커야겠지. 즉 분자량이 더 큰 쪽이 밀도가 더 크겠죠. 그럼 밀도 누가 더 커요? 밀도 누가 더 크겠어? 가가 더 당연히 크겠지. 따라서 디귿은 맞아 틀려? 밀도는 나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거야? 기억만 맞으니까 1번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어?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 셋 다 알겠어요? 응? 재미없니? 아니요. 왜? 너 왜 오늘 늦게 왔어? 예? 너 왜 오늘 늦게 왔어? 딱히 이유는 없어요. 변명은 나쁜 겁니다. 뭐라고? 변명은 나쁜 겁니다. 그래서 출석은 했어? 아 그래? 그렇군. 알겠어.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이제 화물의 조성 때문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